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카님은 옆에 없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의 적귀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교수님은 저희 예. 글로벌 라이브의 보약 같은 존재십니다. 어, 왜죠? 어,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밥이 보약이다. 우리 또 바비정호님도. 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목요일날 글로벌 라이브를 안 보신 거고 지금 댓글창 보시면은 친절하게들 알려주실 거니까. 아, 지금 다 알고 계신 것 그렇습니까? 같아. 야, 이걸 또 네. 준비해 오셨네. 역시 준비성 하면 우리 적기님이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과 함께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 혼돈의 중국 증시가 일단 반등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2교시에서 또 우리 최준영님 지난번에 한번 스튜디오 나오셔서 방송을 저 이어서 해가지고 뵀었는데 네. 뭐 아마존하고 이커머스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조금 정리만 하면서 다른 빅테크들하고 좀 연결시키는 얘기만 오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작하면서 한 1% 남짓 다 빠졌었거든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아침에 플러스 시작하다가 중국 개장하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동을 좀 받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시장 때문에라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했는데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 상해 종합이 한 1.97% 상승했고요. 심천성분 2.25%, 창업판도 1.55%, 뭐 과창 50은 0.52% 상승했는데 항생은 1.06% 올랐지만 가장 많이 최근에 어려웠던 항생테크는 0.23% 오르면서 아이고. 오늘도 조금 미진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위안이 넘었고요. 그 외국인 동향이 요새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굳이 중국 투자할 필요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또 한 51.8억 위안 또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오늘 좀 중국은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네요. 네. 근데 이제 반등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일단 30일 날 중앙정치국회의가 있었고요. 이때 재정정책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좀 경제지표 좀 먼저 체크해 드리면 네. 7월에 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있었어요. 뭐 오늘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될 거고 이제 그 월초가 되면 이제 PMI들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또 역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아끼고 아껴놨던 뭐 안 했잖아요, 사실. 근데 드디어 좀 재정 정책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그 PMI가 발표가 됐는데 50.3이 나왔어요. 예상이 51이었고 전월이 51.3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죠. 51 예상이 50.3이면 아니 본인들이 그 난리를 쳐놓고 PMI가 좋아질 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참. 거기다가 이제 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이제 수출 위주의 이제 민간 기업들이고 네. 국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국가 통계국 PMI는 전월 말일 날 발표가 나오는데 토요일 날 나왔어요. 네. 이것도 7월 PMI인데 제조업이 50.4가 나왔어요. 이것도 예상이 50.8, 전월이 50.9였는데 역시 잘못 나온 거고 네. 비제조업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전월에 53.5였는데 53.3. 이것도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차이신이 50.3이고 국가통계국이 50.4면 이제 50이 위험해지는 그렇네요. PMI 네. 50도 깨지겠네. 이러다가. 50이 깨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죠. 둔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걱정할 판인데요. 그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중국이 좀 제조업 특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점점 지금 피크를 찍고 있는 건데 이거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제조업도 뭐 약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그 반가공에서 넘기고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에서 어느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나빠지냐면 신규 주문 그 중에서도 신규 수출 주문 쪽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국가통계국 PMI를 좀 소분해 봤을 때 신규 수출 주문이 47.7이 나왔어요. 네. 전월에도 48.1이 나왔거든요. 이건 이미 50m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의 주문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문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서 팔리는 수출 데이터는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우리도 오늘 수출 데이터 엄청 잘 나왔는데 네. 이게 점점 어쨌든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서비스업은 지금 온갖 규제와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이니 야 이거 뭐 경제가 남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좀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조금 줬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나마 이제 뭐 재정 정책 효과 때문에 반등하긴 했는데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국 기업들의 우리가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정책적 리스크, 국가 네.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 내용은 큰 변동은 없어요. 이게 이제 그거 말고도 그 일단 중앙정치국 회의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지만 네. 약간 재정정책 기대감을 줬다는 건데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 하반기의 경제 방향을 경제 회복이 일단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재정정책 집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인프라 투자랑 소비 부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주도 반등을 했고 뭐 인프라 투자라 하면 신인프라니까 뭐 5G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 뭐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 예. 지원하는 분야 딱 뭐 똑같습니다. 전기차, 탄소 중립, 그리고 기술 국산화. 특히 이건 반도체에 집중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탄소 중립을 지원하긴 하는데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맹목적인 감축 스케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공격적으로 뭐 정해 놓고 막 이렇게 과정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 딱 영향을 미치는 게 철강이나 이런 것들 감산을 조금은 느슨하게 해주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철강주들이 좀 이 좋은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고 뭐 원자재주들이 좀 약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전기차는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뭐 비아디가 심천에서 상한가에 갔으니까. 근데 반도체 업종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요새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장비의 부품이 또 수급에 문제가 있다. 공급 또 병목 현상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반도체주들은 뭐 좀 등락이 있어서 좀 약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규 반도체 장비를 더 수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놓은 장비 부분의 부품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또 장비도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하니까 예, 예. 장비를 만드는 부품이 또 수급이 안 된대요. 웃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부품이 부족한 얘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농촌 지역의 뭐 취업 확대, 농촌의 예. 전자상거래랑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건 뭐 딱 요새 뻔히 보이는 중국의 의도. 네. 그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낙후된 지역을 키워주겠다. 이게 약간 좀 평등, 뭐 공부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딱 보였던 거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들어갈 3자녀 정책 그리고 네. 식량 안보 이런 게 나왔고요. 거기다 이제 리스크로 나열한 거는 이제 해외 상장에 대한 것을 좀 통제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식량 네. 안보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 안보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중국이 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막 있는데 네. 뭐 종자 산업의 그 좀 지원을 강화하고 예. 또 음식 낭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먹방을 규제한다든지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식당에 가서 중국인들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풍성하게 시켜놓는 거. 뭐 거의 절반 이상 남기게 그렇죠. 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시키는 주문의 양도 규제를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근간에는 이게 결국에는 미중 분쟁 예. 더 나아가서 미국 그 중국과 그 미국 연합의 그 분쟁으로 갔을 때 네. 최종적으로 이제 인터넷도 갈라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무역이 완전 갈라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생산 서플라이 체인도 갈라서는 마당에 네.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부족한 게 뭐냐 없는 게 뭐냐 네. 첫 번째가 에너지고요. 네. 그다음에 식량이죠. 식량은 그거는 진짜 폭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들과 모든 거에서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게 딱 두 가지인데 그게 에너지랑 식량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조금 조금씩 중국은 해나가고 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또 리스크들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해외 상장 통제와 관리가 있을 거. 부동산 규제 강화를 아주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뭐 시장에 안도를 할 만한 게 뭐냐면 항상 나왔던 플랫폼 규제, 반독점 규제가 이번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건 언급이 안 된 게 아니라 모든 규제를 미리 다 언급한 이미 다 쏟아부었어요. 막. 그러니까요. 이미 폐허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중앙정책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나온 어쨌든 뭐 전기차 업종이 오늘 세게 갔고 또 이게 그동안 참 안 해줬던 네. 소비부양책이라든지 뭐 신인프라 쪽으로 강력하게 뭐 탄소중립이나 5G 이런 걸 깔아준다는 거니까 뭐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오늘 중국 시장이 그러면 일단 시장은 또 나쁘게 좀 빠지면서 시작했거든요. 뭐 네. 주말에 나온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를 시장이 좀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저기 중국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금 몰렸던 것도 고심이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얘기 없었나요? 만약에 부동산 규제를 하면 당연히 증시 상승으로 돈이 몰리니까. 네네. 그런 뭔가 얘기는 없었나 궁금해요. 그냥 요번에 이런 선언적인 건 당연히 계속 있었고 예. 최근에 보면 모기지 금리를 올리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대출 규제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또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뭐 헝다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도를 방치한다든지 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요새 네. 도산한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동산을 좀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뭐 사교육이 문제겠습니까?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진짜 그걸 해소하고 싶다면은 가장 강력한 규제가 나올 곳이라고 그렇겠네요.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에서 부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있을 텐데 네. 문제는 네. 이거를 뭐 우리도 네. 뭐 정책이라는 게 역효과가 나는 게 부동산 그렇죠. 시장인데 네. 그렇게 했다가 사실 잘못 건드려서 와르르 해버리면 아. 그런 걱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착륙 못 시키면 그렇죠. 뭐 이거 발 정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네. 부동산에 중국도 많은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진짜 거기에서 한번 정말 한번 자충수를 놓으면 그렇죠. 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중국 기업 중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들은 없었나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VI라고 가변이 실체라는 걸로 해서 계약 관계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국이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휴지 조각이다.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사실 상장돼 네. 있는 게 그러면서 중국이 그거를 건들지 않겠냐고 했지만 네. 의외로 미국이 건드렸어요. 그래요? 예. 이게 오늘 뉴스 사면서 이제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요. 네. 또 30일 날 나온 뉴스예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런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로 나온 거긴 한데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의 그 기업 공개 IPO랑 네. 기타 이제 유가증권 판매에 대한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로이터통신 보도인데 미국의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반시장적 규제와 통제 리스크를 보고할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는 중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앉아서 미국 투자자들만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둘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중국은 지난주 28일 날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켜주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 중국에도 이제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 뭐 핑싱하이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IB들 뭐 골드만, JP모건 이런 데를 불러서 비공개 온라인 간담회를 했다고 하고요. 그냥 네. 알려진 얘기긴 한데 이 VI 구조가 그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방식이고 그걸 당연히 인정한다. 근데 뭐 국가 안보 우려가 있으면은 뭐 일부 조정될 정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랬기 때문에 부정하진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뭐 홍콩 증시나 ADR들 반등에 단촉이도 했어요. 이런 보도가. 그런데 이제 30일 날 SEC에서 이렇게 중단시켜버리니까 네. 8월 1일 날 또 증권관리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냅니다. 중국의 증권관리위원회. 네, 중국의 증권관리감독에서 네. 좀 아유 너무 그러지 마 이런 건데 네. 상호 존중 정신을 유지하자. 그리고 중국 기업 규제 관련해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이건데 뭐 자기들이 뭐 때려잡을 것처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중국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기업 공개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으며 그리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의 기본 국가 정책을 그 정책은 흔들림이 없고 또 대외 금융 개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약간 발을 한 발 빼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뭐 무서워서 시도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디디가 8달러에서 이렇게 10달러까지 올라온 거는 네. 자진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소송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자진상장 폐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모가 정도의 공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반등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 규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반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베팅을 또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신규로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봐도 안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별로 반응도 없겠죠. 네, 뭐 이렇게 네. 환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된통 당한 수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미국 증시 이제 오늘 개장하기 전인데 주요 이슈들 뭐 살펴봐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다행히도 뭐 나스닥 지수가 한 0.52% 선물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뭐 다우존스랑 S&P 500도 0.3%대 4%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교시에서 그 아마존과 이커머스 시장 잘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저는 이제 아마존 실적 부진을 보면서 어쨌든 금요일에 좀 쇼크였잖아요. 네. 잘 가던 기업이 7%대를 빠진다는 거는 뭐 그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 7%면 근데 그렇죠. 이거의 실적 부진이 혹시라도 내년도에 다른 빅테크들 뭐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던 애들이 혹시 데자뷰일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알고만 가자. 그렇다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빅테크는 글쎄 우리가 할아버지 되기 전까지 뭐 이거를 뭐 굉장히 나빠지는 순간 팔아야 될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좀 알 건 알고 가자인데요. 아마존이 일단 매출로만 이제 빅테크들 매출로만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가이던스 2% 못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건데 네. 근데 감안해야 될 거는요. 작년 2분기가 어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2분기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늘었냐인데 그렇죠. 작년 2분기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2%가 늘었어요. 아, 그 코로나 시국에? 네. 코로나 시국이니까 오히려 사실은. 더. 아. 예.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수혜주 이꼬르 빅테크 아니에요. 코로나 수혜주는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아마존이 3-4분기 가이던스가 너무 낮게 나와서 3분기 가이던스가 너무 낮게 나와서 네. 또 그게 하락에 일조를 했는데 3-4분기 가이던스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16.7 플러스 12.7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상치는 네. 컨센서스가. 근데 이것도요 낮은 이유는 20년 3-4분기가 네. 플러스 37.4 플러스 43.8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야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슈퍼 서프라이즈라는 거를 작년에 네. 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이 올려요? 사실 10%, 20, 15%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거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했다고 이렇게 7%씩 빠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아마존 성장 지속의 허들이 20%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20%를 넘냐 안 넘냐인데 3-4분기가 16, 12 이래버리니까 낮다고 보지만 전에 40% 올랐던 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분기 뭐 아쉬웠던 포인트들은 아마 그 이규시 정리할 것 같아서 좀 대부분 빼도록 할 텐데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6월에 있었어요. 네. 원래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7월에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10월에 했어요. 왜 10월에 했냐면 예. 7월에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어요. 바빴다는 게 일이 많았다. 일이 그냥 주문이 막 몰려드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할 염두를 못 낼 예, 정도로 바빠서 예, 예. 10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 2분기 그 좀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걸 방어하고자 6월로 슬쩍 바꿨는데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4분기로 넘어가 보면 작년에는 연말 효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까지 있었던 거를 네. 근데도 12%를 증가시키면 사실 잘하는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빅테크들 볼게요. 알파벳이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1.6%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예. 20년 2분기를 가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네. 1.7%였어요. 우리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광고는 예. 코로나 때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니까 광고 시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마이너스 1.7에서 61.6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정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요. 네. 2분기 매출이 YOY 플러스 56.6이 나왔는데 네. 그 비결은 역시 작년 2분기가 플러스 10.7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랑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렇네요. 건데 그래서 뭐 연간 매출 성장률 예상치는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요 인터넷 업종 커버하는 정영재 위원이 리포트에 정리해 준 내용들인데 아마존은 20년에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이에요. 플러스 37.6, 21년이 플러스 23. 22년은 플러스 14.0 네. 점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알파벳은 20년에 플러스 12.8밖에 못했어요. 하반기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올해에 플러스 37.1 내년에는 플러스 18.3으로 좀 둔화가 됩니다. 페이스북도 20년 플러스 21.6 올해 플러스 41.1 올해 좋죠. 그리고 내년에 플러스 19.4니까 좀 둔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아마존이 겪고 있는 기고 효과라고 하죠. 기저 효과가 네. 아니라 이거를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좀 겪을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수혜주는 아마존과 넷플릭스였던 거고요. 하지만
이게 그러면은 주가가 얘네도 내년 되면 좀 재미없을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10% 15%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애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걸 보여주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고 효과로 고생하는 구간이 한 달에 아마존도 보면 뭐 지금 한 달을 고생할지 아니면은 이 빅테크가 최근에 가장 고생했던 거는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횡보를 했거든요. 6개월을 고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기간은 장기 투자자들이 모아가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빅테크는 뭐 그렇다고 지금 팔기도 좀 한번 잘못 팔았다 못 잡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뭐 나름 고점이라 생각해서 팔았다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 그 뭐야 기고 효과로 고생을 지금 아마존 하고 있고 네. 다른 애들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아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거를 조정을 예상해서 팔고 못 잡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예상치라든가 성적표는 작년 2분기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냥 단순 비교는 안 된다. 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좀 주셔야죠. 네. 이게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들이 이제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 들이 네. 중국 시장은 이제 뭐 반등시 비중 축소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네. 미국 시장은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는 전략을 많이 주고 계신데 예. 이걸 받아들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되게 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게 일단 조정시 매수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당연히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좋죠. 조정시 매수 전략이 좋은데 이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는 거는요 조정이 안 오면 못 살 수 있다는 걸 감안한 전략이야만 합니다.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대표적인 게 작년 아닙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때 좀 빠지면 사야지 했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날이 나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근데 최소한 못 사는 게 엄청난 내 포트의 데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그게 데미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시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 전략을 하더라도 뭐 일정 부분은 뭐 분할 매수든 일정 부분 매수를 해놔야지 이게 조정 안 오고 올라갔을 때 내가 데미지가 약하니까 그거는 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시 비중 축소 전략이 진짜 저는 모호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 주식이 좀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내가 어쨌든 비중 축소를 결심을 했어요. 반등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네요. 내가 팔려고 마음 먹었는데 반등이 좀 반등하면 팔아야지 했는데 반등이 안 와. 이거는 이제 진짜 이러다가 수렁으로 가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원칙이 있으셔야 된다. 운 좋게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좀 조언을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고객 포트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팔기로 마음 먹었을 때만큼은 내가 조금 손해고 보는 기분으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못 팔고 그 정말 정점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 좀 손해 보는 기분으로 그래서 그 당일 매매를 하실 때도요 매수는 호가를 걸어 놓으시는 거를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체결을 하시는 게 맞지만 근데 매도는 위에 걸어놓고 파시는 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거 안 걸리고 내려갔을 때 데미지는 상상을 할 수 없다. 매수는 그냥 안 됐으면 그냥 현금이잖아요. 네네. 손실은 안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반등시 뭐 비중 축소 전략 뭐 이런 말들은 참 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참 어렵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이제 포트를 그렇게 꾸리려고 하고 네. 저도 정말 단연간의 실패를 체화하면서 얻은 전략은 뭐냐면 저도 트레이딩 잘 못하거든요. 저도 뭐 차트 보고 트레이딩 막 단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은요 살 때 잘 사야 됩니다.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냐면 예. 웬만하면 매도하지 않을 주식으로 사는 게 맞다. 웬만하면 네네. 이게 이제 그 주말에 김프로 상담소도 좀 매년 잘 애청하는데 그 박세희 전무님이 상담해 주신 고객분이 계세요. 그때 박세희 전무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좋은 기업이 악재가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 기회인데 네. 거기서 자꾸 손절을 하는 우를 범하시고 계시다 이런 그런 투자자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빅테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할 때 잘 생각하셨는데 매수할 때부터 이 기업은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런 악재가 나와서 빠졌을 때 뭐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네.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주식을 처음부터
고르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식을 뭘 샀는데, 아, 이거 항상 내가 정프로님 그런 얘기 막 하는데, 이제 내가 샀는데 10% 빠졌어요. 예. 여기서 안절부절하면 잘못 산 겁니다. 10% 빠졌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런 주식을 처음부터 사야 되고, 아니면 단타로 들어갔으면 10% 빠지기 전에 손절을 쳐야 된다. 네.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면. 예.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10% 빠졌는데 안절부절하는 거는 내가 매수를 잘못한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자면 2018년이 저는 진짜 힘든 한 해였거든요. 예. 투자를 하면서. 시점을 잘못 잡으면요.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사서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고요. 애플이라는 주식이 사자마자 한 달 만에 40%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2018년에는. 예, 예. 그렇게 근데 이 기업들은 버텨도 되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몇 배가 올랐죠, 이미. 거기서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버텼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런 분과 아니면은 마이너스 40이 마이너스 10대니까 이거라도 어디 하고 그냥 팔고 나오신 분과 이런 네. 차이는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 잘 못한다. 그러면은 매수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사는 그런 것들을 고르는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지만 이 기업이 아니면 국가가 근본적인 경쟁력의 변화가 생겼다면 네. 그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그 포착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정확히 하는 게 내 투자 수익률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팔로우업하고 고민을 하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장기 투자가 방치랑은 이 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죠.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죠. 우리 흔히 말해서 장기 투자할 땐 뭐 주식과 수면제 같이 살아. 뭐 잊어버려. 뭐 이건 아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절대 모니터 안 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과 국가 상황은 계속 변화되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난이도 높은 증시에서 개인들의 트레이딩이 능숙하지 않은 개인분들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다양하게 짚어주셨고요. 아, 역시 우리 적기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부를 제가 또 간신히 한 고비 넘겼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위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